것은 뭐 좀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은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을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한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그런데 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실제 이런 앞으로도 야당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.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반대표를 내신 거라고?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. 애초 생각보다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뭘 바꿔요? 표결에 있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네.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미 제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. 그건 저 어떤 뭐 고려사항은 아닙니다. 제 소신입니다.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알고 있겠지만 멀어진 이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당과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가, 그것에 대한 그 고민의 일환입니다.